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지난 2005년 울진 왕피천 일대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역 주민 90여 명을 채용해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단속하고 불법 산림 훼손이나 산불 감시 활동까지 전담해왔는데요. 올해 정부의 인건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울진 왕피천 일대 만 헥타르의 면적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방대한 면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는 2007년부터 지역 주민 90여 명으로 민간 환경감시원을 꾸려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민간 환경감시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감시원 제도를 해서 지금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예산이 부족다 이래가지고 한 명도 없이 딱 삭감돼버려가지고. 환경단체도 민간 환경감시원 제도가 폐지되면 외부인 출입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왕피천 일대의 환경 훼손은 물론 산불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9개 초소에 이렇게 주민들이 안 계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지정만 되어놓고 그냥 방치될 수 있는 그래서 환경 훼손이 굉장히 파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요. 특히 왕피천 생태보전지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가 강화돼 인근 주민들이 지금껏 큰 피해를 겪어왔는데 이제는 감시원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됐다며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를 없앤다라고 하면 저희들 주민들은 그러면 이걸 해제를 해달라는 거죠. 옛날처럼 주민들도 이제 뭐 사실 왕피리 같은 경우에 핵심 구역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다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민간 환경감시원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불가피하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만 감시원 업무가 저희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도 감시 업무 관련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예산 삭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왕피천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이미지나 영상을 마치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짜뉴스 유포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지난해 말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부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목적을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축사나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할 수 없고 선거 후보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됩니다. 경주시는 미래 100년 대계 초석을 다지는 핵심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역사문화 관광도시의 명성을 강화하고 미래 첨단과학도시로 도약하는 건데요. 경주시는 올해 관광시설과 콘텐츠를 확대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는 새해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비전은 역사 문화 관광 도시 기반 속에 미래 첨단 과학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관광객 5천만 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관광시설과 콘텐츠 개발을 확대해 역사 문화 관광 도시의 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주의 관광 인프라 콘텐츠를 보강하는 일에 더욱 주력을 하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자원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를 세계에 알리는데 APEC 정상회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4월로 예정된 유치도시 공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역사 문화관광도시 조성과 함께 경주시는 미래 첨단산업 기반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원전과 미래 자동차 관련 산업 유치와 지원을 강화하고 건천 경제 자유구역 조성 등 신산업 거점 확보에 나섭니다. SMR 국가 산업단지 또 e-모빌리티 연구단지 등 우리 경주의 양대 산업 축에 대한 큰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차질없이 진행을 해서 우리 경주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합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동남권 해양 레저 관광 거점 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성 친화,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을 다양화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경주시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당초 예산과 국도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지만 교부세가 줄어들어 긴축 재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10월부터 지진 재난 문자 발송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세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만 10월부터는 규모 4.0 이상이면 긴급재난 문자, 6.0 이상일 때는 위급재난 문자로 발송됩니다. 또 알람 크기도 40dB로 일반 문자 설정값보다 커지고 긴급재난 문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최초 관측 후 5초 만에 재난 문자가 발송돼 과거보다 크게 단축됐지만 전국적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등 잦은 재난 문자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도로 위 살얼음은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언제 발생할지 몰라 더 위험한데요.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도로 위 살얼음 발생을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위로 눈이 내리면서 모든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한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지 못한 채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고속도로 50중 추돌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도로 위 살얼음이 원인입니다. 밤사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경우 운전자들은 어느 구간에서 살얼음이 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에 차가 정차해 있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그냥 한 100m 이상 미끄러져서 앞차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빙판으로 돼 있었고. 고속도로 결빙사고 치사율은 다른 교통사고보다 3배 이상 높지만 도로 위 얼음과 관련해선 별다른 예보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지형이나 고도 등 영향이 커서 기존 날씨 예보로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는 사실 산지 위주로 다니는 곳이 많은데 사실 그걸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동원됐습니다. 고속도로 20km 구간에 새로 기상 관측망을 설치해 얻은 노면 온도와 습도 등 10가지 기상 정보를 AI가 분석해 얼마나 미끄러질지 예측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노면의 상태를 파악한 뒤 관찰, 주의, 경계에 3단계로 나눠 1시간 앞에 기상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또 인공지능 기상 예측에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염수를 뿌리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이런 기상 관측망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500여 곳에 설치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서해안 중부 내륙 고속도로 전광판을 통해 시범 실시되고 있는 살얼음 예보를 올해 말까지 민간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사회 간접 자본 분야에 국비 1조 4,799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도로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를 비롯해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 안동 국도 확장, 단산 부석사 간 국지도 개량 등입니다. 한편 안동 영덕 구간, 영양 평해 구간, 군위 의성 구간 국도 확장 공사는 올 연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강릉시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인구 정책을 생활 인구로 바꾸는 다양한 정책들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복수 주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홍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인구 21만 명 선이 붕괴되며 인구 감소세에 놓인 강릉시. 하지만 도심 교통은 갈수록 혼잡해지고 있고 관광지 음식점의 대기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실제 체류 인구가 얼마인지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결과 주민등록 인구의 55%가량이 추가로 강릉시에 머무는 생활 인구로 파악됐습니다. 강릉시에서도 용역을 통해 생활 인구를 파악한 결과 지난해 기준 32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서퍼 등의 여행객이 장기 체류하는 양양군도 지난해 스마트 관광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활 인구는 7만 5천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2만 8천 명의 2.7배에 달했습니다.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포함해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방문해 체류하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기초단체 7곳의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파악했더니 인구 4만 3천 명의 철원군은 22만 명, 2만 8천 명이 사는 충북 단양은 27만 명, 10만 명이 거주하는 충남 보령의 생활인구는 52만 8천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보다 생활인구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6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생활인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자치단체마다 기업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추진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살아보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릉 살자 청년 정착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또 어업인들을 위한 정착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아예 복수 주소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는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형평성 있게 세금을 2개 지자체로 배분하는 2개 주소지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부거주지에 세금을 납부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세가 증가한다는 점이고요. 2차적으로는 사람이 부거주지의 새로운 지역에 생활한다는 것인데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소비와 경제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생활인구 증가와 복수 주소지 제도 도입 여부와 효과 등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승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오늘 경주에서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승환 예비후보는 경주의 제도약과 경주의 가치회복 등 3대 비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친화도시 건설과 관광산업회복 등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포항 철강공단 내 컬러 강판 도색 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작업자는 제품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강판 작업용 압착 롤러에 몸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4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매출에 따라 최대 6억 원 한도의 대출금에 대해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데 일반 기업은 연 2.5%, 여성기업과 강소기업, 수산기업은 연 3%의 이자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덕군은 올해 75억 원의 예산으로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작업 사고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세 가지입니다. 지난해 영덕 전체 농가의 52%인 3,100여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과 안전보험에 가입해 2,200여 농가가 87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겨울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부족하고 간헐적인 한파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생육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 딸기 주산지의 일조 시간은 146시간으로 전년 대비 32시간이 줄어 웃자람 현상과 잿빛 곰팡이병 같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습도와 일조량 관리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어는 피해를 막기 위해 보온재를 덮고 물빠짐이 잘 되는지 살피고 온실은 틈새와 파손 부위를 고쳐 열 손실을 줄일 것을 주문했습니다.